분위기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있다든지. 시간을 돌리고 싶은 날들이 있잖아요.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때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연주하는 일. 저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돌아가는 거라면 욕심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청춘의 방으로 돌아가 볼까요? Let's get it!
감사합니다. 아, 작은 반에 똑같이. 다들 상반신이 훌륭하니까요. 위해를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원데이 프로젝트와 함께 리모먼트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약간 복각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때요? 좀 이제 시작할 만할까요? 네! 아, 옛날 사진 보는데 뭐 이게 옷이 똑같다고 뭐 마냥 그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시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참 재밌는 공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어떻게 이거저거 준비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보긴 했는데 오늘 처음에 인트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있으면 조금 욕심내가지고 끝까지 재밌게 달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처음으로 들으신 두 곡은 할리데이랑 말리부였고요. 저희 또 천천히 작년처럼 연주할 테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새롭다고요? 왜요? 왜요? 바지는 신기하지. 아까 이제 그 스태프님이 보시더니 의상까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바지까지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도 뭐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리무먼트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문행에서 모시고 노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오늘 꽤 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처음부터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잘못했죠? 그렇죠? 근데 뭐 이미 시동 들어간 이상 그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멤버 간단하게 소개,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할게요. 누굴 먼저 할까? 저희 그래도 이번 달은 좀 많이 공연했거든요. 그래도 또 봐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축하 대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요거에 어울리는 사람 누가 있을까? 님들이 맞춰보세요. 모르겠네요. 야, 아무도 안 하네. 안녕하세요. 기타 보컬 노래하는 대란입니다.
버리는 곡입니다. 안녕. 단추 없으면 어떡해요. 아, 미안해요. 나오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친구 4명에서 그냥 열심히 건강하게만 음악하고 연주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오늘 백커피 리모먼트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희 노래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먼데이에요. 그래서 먼데이 프로젝트거든요. 네! 했는데 뭐 대충 떨어진 것 같고 드랍 더 비트 좀 주시겠어요? 굉장히 훌륭하고 Thank you.
This is somewhere I run. Didn't let me cut off. Never want to go to sleep. Oh, this is somewhere I run. What room? This is not my room. Girl, you nearly got me there. Please don't make me catch you back. Oh, this is somewhere I run. Oh.어떤가요? 보기 좀 고등학생 같아요? 네!
추측이에요. 그래서 하은이 형이 옷을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약간 현실 보증한 것 같아요. 각자 취향대로.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그냥 프리하게 막 그냥 티셔츠 이렇게 빼입고 다니고 편하게 다니고. 근데 저 둘은 되게 단정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신입사원 같잖아요, 준일이 형. 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교복을 입었는데 아까 막 교복 입고 나와서 이제 막 교복을 입고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저는 홍대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홍대는 그런 게 가능한 공간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와서 저희가 월요일 날에 교복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시 어때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교복에 대해서 좀 이상하고. 그래도 진짜 교복 아닌 것 같아요. 뭐 같아요? 회사원? 샐러리맨? 네, 회사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좀 네, 느낌만 내보려고 하고. 오늘 또 교복 입고 와주신 분들이 좀 있네요. 네, 멋있습니다. 저만 좀 안 어울린 회사원 같아요, 진짜. 또 작은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분도 계신가요, 혹시? 네네. 죄송해요, 제가 그 작년에 이걸 했어가지고 별 수 없거든요. 주책이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뭐 아까 맨 처음에 인트로에서 얘기 드렸듯이 욕심 한번 내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눈 닦고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아프거든요. 뭐지? 다음 곡 가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들려드릴 거는 사실 근데 이제 리모먼트 복각인데 너무 똑같이 하기보다 이번에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1월에 EP를 발매를 했고요. 또 순서대로 들려드릴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지금부터 약간 감상 타임으로다가 트랙리스트 한번 쫙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송규 형 시작이 엄청 멋있거든요. 그래서 찍으신다면 지금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네 남자 딱 해서 멋있게 부탁드립니다.
괜찮은 독하니까 알고 들이켜 들어가도 나 몰라 돌아보면 모습이 보였는데 내가 아닌가
되면 분위기는 한결같이 품이 죽어 있는 채다 이런 음식 잘 봤자 아무것도 무시고 내 동료에는 안다 따가워 있으면 되는 거야 굳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시간의 책임을 받기 시작하게 돌아서 Bye bye 이제야 알겠어 내가 다 틀렸어 좀 늦었겠지만 다시 Thank you.
어제도 못한 날들이 있어.
기록이 있으니까 그대로가. 근데 사실 순간순간 따다다닥 지나가는 공연을 다시 또 이렇게 올린다는 게 처음에 제안을 받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두 번째로는 아 이게 예전같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년 뒤에 내 모습 상상이 안 1년 전에 내 모습도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어쨌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해주시고 한다고 해서 의미내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어떠세요? 좀? 이게 사실 리모먼트긴 한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다 내가 하신 분. 오 확실해요? 어 감사합니다. 아, 처음 오셨어요? 아 세상에 부끄럽네요 좀. 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로 이제 다시 또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야, 다시 본다고 하면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이 거의 돼가는 시간 동안 계속 좀 이렇게 팔로우를 하면서 또 응원 해주신 거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음악으로 보답하고 싶은데 사실 마이크를 들고 있어가지고 일단 기회가 되면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처음 오시는 분들까지 즐거운 시간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준비가 좀 되셨나요? 네. 근데 복각이 제대로 안 됐네.
같았어. 그러게 오늘은 무슨 저 항공사 직원처럼 이렇게 넥타이 좀 그 델타 아이고 상호 얘기하면 안 되나? 뭐 아무튼 아메리칸에서 뭐 어, 네. 아, 네. 아니 저번에 그 네. 사진이랑 영상을 좀 봤는데 어떻게 보면 교복 안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나 해가지고 넥타이도 매고 했습니다. 사실 조끼까지 입고 왔는데 그거 오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못 한다 진짜. 아니 진짜 근데 그거 한복 컷 한복 컷이에요. 나는 나도 네. 알아 지금 진짜 요즘 땀이 얼마나 든지 알아 지금 바지 봐 이거. 아 근데 나는 저기 준이 구두가 숨이 막혀. 괜찮아? 구두 봐요. 구두 괜찮아? 구두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립 고등학교 느낌 내려고. 부티 나왔네요. 비싼데 어, 비싼 스타일로 가지고 난 컨버스. 네, 이거 귀엽다. 어쩌라고. 네 이번 맥커핀 단독 콘서트 이번 버트에서는 네 돌아가고 싶은 지난날의 추억을 주제로 사연을 받았었습니다. 이 중 몇 개를 소개해보고 저희들의 생각도 들려드릴게요. 네 다음에 주세요. 네 어 과거의 한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여러분의 기억 속 행복했던 순간을 들려주세요 라는 네, 질문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질문이죠. 저희가 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연을 몇 개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한번 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리더 수능입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내 거? 음악 주세요. 음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맥커피 첫 단공 들리나요? 아. 맥커피 첫 공연 본 날로 다시 가고 싶어요. 21년 프리즘홀에서 한 리부트였는데 그날 밴드가 무대 올라가던 뒷모습이 아직도 생각나요. 난 이 밴드 계속 보겠구나 한 날이고 공연이란 장르에 가깝게 다가간 날이라 기억에 남고 저와 맥커핀의 여정의 시작점이라 그날로 돌아가서 그 공연을 다시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뒤에도 비슷한 사연이 떠나는데 그럼 다 맞아 읽어보면서 네, 저희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다음 관객 사연 얘기 드릴게요. 이것도 공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떤 공연이 가장 소중했을까 기억을 되짚어보니 아무래도 2023년 1월 20일 롤링홀 28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단공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아마 앨범 그 공연이었죠? 네, 물론 모든 공연의 기억이 다 소중하지만 그때 공연은 뭐랄까 모임이 발매되고 멤버들과 메기스들이 정말 가까워졌고 편해졌구나. 팬과 멤버 사이의 애정이 더 많아졌구나 라고 생각이 든 공연이었어요. 처음에 맥커핀 봤을 땐 한창 코로나 시기라 떼창도 스태딩도 다 불과해서 항상 연주만 감상하고 멘트도 거의 하은님만 맡아 소통의 시간이 적어 아쉽다는 느낌이 컸었어요. 그런데 점점 코로나가 풀리고 떼창이 가능해지고 점점 무희님과 준일님도 관객석으로 다가와 주신다거나 멘트를 더 많이 해주신다거나 여러가지로 노력해주면서 공연 분위기가 점점 유연해졌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딱 저 시기에 LID 안무도 만들어져 점점 공연 현장감은 더 풍성하게 채워지고 메기스들과 멤버들이 같이 무대를 즐긴다고 느낌이었죠. 이대로도 정말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1월 20일 롤링홀에서 우인님이 멍 중간에 떼창을 해주시며 메기스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안겨주셨어요. 그 옆에서 하은님은 코러스를 쌓아주시고 진일님도 나중엔 같이 불러주시고 뒤에서 스농님은 뿌듯하게 드럼 때리시고 메기스들은 멍 가사에 더 심취해서 더 열심히 떼창했던 기억이 나서 이 공연이 가장 저에게 소중한 공연이지 않나 싶어요. 어, 되게 기네. 네, 지금도 생각나는 공연은 많지만 22년 12월 13일의 공연과 버금가는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공연 이후로 멤버들과 메기스들이 공연 때마다 더 편하게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돌아갈 수 있다면 23년 1월 20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 네.
학생 때 책을 좀 읽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 오타가 진짜 네, 아, 오타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막 번역하면서 그걸 제가 일단은 내 이름이 사목이라고 나왔어. 괜찮은 하우 같아요. 너는 너 하우야 하우. 뭐지? 챗GPT한테 넣는 그 비슷하게 써가지고. 네 아무튼 이렇게 소중한 공연 그 뭐라 그럴까 기억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거의 지금 내용만 들으니까 디테일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약간 장면들이 생각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1월 공연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약간 저희도 공연을 준비를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리부트 공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그 기점들이 있어요. 약간 서로 이렇게 뭔가 공연할 때 좀 도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 연주를 자유롭게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잘 맞추는 게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또 한 기점이 그 무대에서 뭔가 소통하고 지금 딱 얘기하신 그런 부분 전달하려고 했던 그때 당시에 우리의 강렬한 그 의지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내가 어디서 어떤 거 봤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내가 때참 교육시킬 테니까 뭐 그때 뜨거웠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왜 아까 열심히 여전히 잘하던데 아 이제 맥락상 어쩔 수 없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뭐 지금도 훌륭하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뭔가 전화보자 했던 마음 좀 가까워지고 싶다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즐거운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달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한데요. 준 씨 좀 앞으로 더 재밌게 부탁드려요. 예. 혹시 님들은 이제 뭐 공연 기억에 남는 저희 공연 있어요? 그 스누분 최근에 그 저희 인터뷰했을 때 저보고 봤잖아요. 네모. 네모. 네모 공연. 네모라고 이제 맨 처음 간다 공연했을 때. 엄청 옛날에 저희가 예전에 활동할 때 2018년인가에 첫 단독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라진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설렘과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 뭐랄까 그냥 지난 공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야? 라고 하면은 그냥 그 감정이랑 같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공연들이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젊었을 때 단독 공연이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모두 아니 나는 진짜 나이 생각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 제일 어릴 때 단독 공연이라 아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제가 오늘부로 나이 그만하세요. 나이 얘기 안 했어. 그냥 우리 첫 번째 단독 공연에 대한 이제 그런 거였는데 사랑합니다. 네 살려주세요. 근데 저도 여기 나와 있는 공연이 되게 인상적이긴 했어요. 아 지금 나와 있는 공연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저도 23년 1월 20일 이 롤링홀 공연이 기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앨범을 이제 발매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진짜 되게 많은 마음가짐들이 각자 있었거든요. 나는 공연 때 뭘 할 거야, 뭘 개선해야 되고, 뭘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잘 나타난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때 약간 옆에 양쪽에 시즈모드를 하고 절대 발을 떼지 않는 두 명이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진짜 저는 뒤에서 보면서 여기 뿌듯하게라고 보시는 분도 느낄 정도로 저 진짜 뿌듯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관객분들이 안 짖나요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떼창도 아무도 안 해줘. 우리가 우리끼리 생각해봤자 아무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이러면 안 된다. 막 제가 공연을 막 다니는데 다들 막 교육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듀케이션. 아, 근데 변화는 할 것 같진 않아서 왜? 나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막 저희도 공연을 즐기기 시작하게 된 게 아마 그 기점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뜻에 이렇게 막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잘 보이겠다 이런 뜻보다는 나도 공연을 즐겨는 순간이 그 순간부터 아마 기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공연 혹시 또 없을까요? 생각나는 공연들은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글쎄요 그냥 다 좋았어서 네. 없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는 좀 잘 잊어먹어요. 전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하고 지금 공연이 제일 좋아요. 저는 오늘 공연 기억 네, 해주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네, 그 공연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공연 기억나는 공연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준비된 이야기 좀 있을까요? 다음 사연은 저는 이거 제가 준일이 형 생각하면서 딱 뽑은 사연이었거든요. 준일이 형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반주해 드릴게요.
네. 언제가 좋을까요? 요새는 무언가에 열광하던 때가 가장 그리운 것 같아요. 비록 그게 덕질이었다고 해도 그만큼 관심이 가고 궁금하고 내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던 순간들, 사소한 것 하나로도 행복으로 느껴지던 순간들, 그때가 좀 그리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저도 뭔가 이렇게 열광하던 때가 고등학교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뭔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너 어떠냐고 너. 아, 너. 너 저 먼저 얘기할까요? 저는 열광하던 때. 아, 저는 원래 밴드를 그러니까 막 잘 몰라가지고 음악을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막 그 고1 때 멜론 탑백만 듣던 그런 일반 사람이었는데 이제 처음 기타를 고1 때 배우고 나서 아 그때 이제 밴드 음악을 듣고 좀 아 이런 음악이 있구나 하면서 좀 눈이 좀 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막 한 음악을 막 하루 종일 들을 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막 음원도 모으고 막 공연도 막 그 영상 같은 거 모으고 하드에다가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제가 그 하드 봤는데 대박이에요. 네, 그게 약간 아직도 가끔 보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있죠. 그러게 그때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드 없죠? 아니 있고. 아, 지금 버전 지금은 따로 막 뭐 요즘에 워낙 그 스트리밍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막 모을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좀 생각이 나고. 내년에 한번 같이 뜨겁게 가는 거 어때요? 네. 뜨거운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뜨거워지면 되겠죠. 오늘 지금이 중요한 청춘의 밤 리모먼트 기준으로 배준이 리크 어느 때 전례 없이 제일 뜨거워질 거라고 하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요즘 뜨거워요. 요즘 재밌어요. 요즘 그런 거 같아요. 요즘에 좀 음악하는 게 재밌고 왜 진짜 재미없었을까. 아니 원래 재밌었거든요 물론. 근데 더 재밌었어 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시간이 아깝다. 또 몰두할 때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신나서 했어. 시간 가지고 모르고 그리고 끝나서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세상이 나왔거나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그냥 그 뿌듯한 거랑 약간 좀 개운한 거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는. 근데 그게 다시 좀 이렇게 좀 뜨거울 수 있었던 계기가 저는 글쎄요 별거 아니 작은 데서 오는 것 같은데 근래는 그냥 만화책 보다가 좀 그랬거든요. 되게 뜨거운 거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시간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뭔가 이제 룰도 있고 저희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지내다 보니까 좀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거 하다 보니까 나도 되게 놓치고 있는 것도 많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가끔씩은 또 그렇게 뭐랄까 주관을 갖고 뭔가 달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아까 덕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덕질도 진짜 대단한 거 저도 요즘에 어쩌면 덕질하는 덕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악에 대해서.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같이 덕질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뜨거워주실 수 있길 바라면서 재현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음악 연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질 요즘 좀 뜨거우세요? 여기는 원래 항상 뜨겁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너무 하도 뜨거워가지고 여기 너무 뜨거워. 여기는 이제 좀 그 연소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항상 뭘 좋아하고 항상 덕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랄까 제가 그냥 라이브 방송 같은 걸 하면서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뭔가를 더 보여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이게 노출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냥 계속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근데 이게 그냥 저는 그래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들어온 게 있으면 그거 그대로 즐기면 되는 것 같고 내가 막 뭐에 빠질 걸 찾아야지라고 하면은 잘 안 빠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해야 하는 거를 찾아서 내가 이 시간 쓰고 돈 써야만 덕질이 아니라 내가 그냥 뭐 보다 보면 좋더라 듣다 보면 좋더라 하는 거 찾아가지고 편하게 즐기시다 보면 뭔가 훅
자연스러우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떤 덕질이든 응원합니다. 네. 열광하고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다는 거 제가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사랑. 네, 뭐 어떤 저도 되게 그 덕후 출신이거든요. 그 뭐 밴드라고 이제 막 앨범 다 모으고 맨날 쫓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과 시간이 안 아깝고 돈이 안 아까운 게 사랑이잖아요. 네. 꼭 뭐 이성이 아니더라도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네. 그때가 좀 그리운 것 같네요. 네. 오늘 한번 울려봐야겠다. 저가 그 뭐야 네모 보면 되게 울었었거든요. 맞아. 근데 아무도 몰랐어. 난 알아. 아 형 알아? 어. 아 왜 다 알았나요? 네. 네 그때 울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잘 안 울고 있는데 네. 네. 다음 공연 때도 우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지금 조금만 긁으면 네. 아 영호 오늘 공연 준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그 뭐라 그러지? 대기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리허설 그리고 끝나고 이제 뭐 교복 빌리러 가는 거 하다못해 그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있어서 오늘 좀 파이팅이 넘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 왜냐면은 이번 주랑 근래에는 항상 굉장히 처진 모습밖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분 안 좋나? 예전에 그 어떤 크리에이터를 만났을 때 네네. 일할 때 이제 에너지를 내려고 일을 안 할 때는 되게 이렇게 평범하게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요즘에 네. 체력을 아끼려고 노력 중입니다. 컨디션 관리죠. 네. 네. 제가 눈치 좀 더 볼게요. 눈치 너무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사연을 받아봤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저희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순수네. 한번 먹었습니다. 너가 왜 먹어? 그럼요. 아, 전혀 예상 못해가지고. 네, 아무튼 이 사연이 끝인가요 지금? 네, 사연 끝났습니다. 아, 금방 지나가네요. 사연을 더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저희가 오늘 또 공연이라는 시간 특정상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번에도 다 못한 거 좀 나중에 뭐 딴 데서 하지 않았나요? 그건 이제 어떤 다른 거였나? 아, 다른 거였구나. 근데 아무튼 저희가 좀 기회가 된다면은 뭐 지금 또 온라인에서도 열심히 하니까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또 이렇게 질문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유익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뭘 봐? 아, 점점 말을 못 하는 것 같아 요즘에. 어? 아, 아니야, 잘해. 아, 그래? 오케이. 저희 저번에도 이랬을 거예요. 아마 좀 비슷한 무대였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저희만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한없이 감사하겠고 저희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었고 2부로 이제 또 들어갈 건데 준비됐나요? 네. 좀 최선을 다해서 힘내서 연주를 해서 항상 연주 끝나고 참 기억에 많이 남는 또 피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얘기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즐거워 보인다 무대에서. 그래서 나도 뭔가 즐거워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전염이라고 전해지는 거 이게 참 항상 무대 오를 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 진짜 재밌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끝까지 재밌고 즐거운 연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코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은 뭐 이렇게 청춘의 밤 사연도 들으면서 좀 여러분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저희도 이럴 때 음악이 아니라 좀 말로써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런 시간 잠깐 가져봤고요. 이 따뜻함을 담아서 이분은 좀 더 신나는 샌리스트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다음에 스탠딩으로 하자고요. Thank you.
수능이라서 저랑 둘이 들어갈 거예요.
Thank you.
또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가지고. 근데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욕심 한번 부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안 오잖아요. 그쵸? 아니까 리모먼트 3 하면 올라나? 그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저희 이번 노래는 같이 일어나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희 또 그 인사방송 오셨습니다. 우이랑 준일인데요. 먼저 우이 씨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노래 한번 보여주세요. 선창이요. Yeah. Wanna go higher, wanna go higher, see you can't take my fucking hands. 이번에 인사방송 준일. Wanna go higher, wanna go higher, see you can't take my fucking hands. 이번에 인사방송 승. Wanna go higher. 브레이크 신기.
어저께도 또 이렇게 준비된 앵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환영만 해주신다면 앵콜 날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계속 주세요. 몰라요 저도. 제3의 샤프를 할 수 있을까요? 아, 부탁드려요.
Yeah.
혹시 마지막 편은? 마지막은 어제 끝났어요 지금 끝났는데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저희 작년 청춘의밤 때 마지막으로 들려드렸나 이거를? 마지막은 아니었나요? 이거를 새로 들려드렸어요. 그때는 발매를 안 해가지고 저희 마지막으로 이럴 때 약간 우뜨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감동을 안고 노래를 마지막으로 이 노래가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 기억을 생각하면서 비트 주세요. 멍 들려드릴게요. 벌써? 귀찮아 너는 너무 빨리 가 너는 지금 날 끌고 가 없어져도 모른 날들이 있어 뜨거운 마음에 길을 끌다가도 눈 뜨면 낯선 곳에 있잖아 여기저기 모두 자기 맞춘다
떠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나를 기억할 수 있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쓴 곡이니까 집에 들어갈 때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먼데이 프로젝트와 함께한 청춘의 밤 리모먼트 마치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으셨나요? 네! 모르죠. 또 리모먼트 3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범프 많이 푸시해주시고 저희는 맥커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